자,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? 자,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머릿속에 기억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. 자, 첫 시간에는 우리 뭘 했어요? 물질을 한번 구분을 해봤죠, 그죠?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더니 뭐하고 뭐가 나왔다? 순물질과 혼합물이 나왔다. 순물질을 분류하면 원소와 화합물. 그 다음에 혼합물을 분류하면 균일혼합물과 불균일혼합물. 이게 분류를 했죠, 그죠? 각각의 예에 대한 것들은 오늘 저기 숙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, 그 다음에 특히 화합물을 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했어요, 그죠? 허비라기보다는 투자를 했죠, 그죠? 자, 투자를 했는데 화합물의 저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. 화합물은 몇 종류 이상의 원소가?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, 자, 어떠한 비율로? 다 해주고 있는 거죠, 그죠? 뭐 하고 있어요? 결합하고 있는데 그 비율에다가는 무슨 비율과 무슨 비율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? 몰수비와 질량비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며, 결합에는 어떤 결합이 있다? 공유결합과 이온결합,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죠, 그죠? 그리고 나서 화학식 네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. 첫 번째 무슨 식? 실험식, 두 번째 분자식,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성식, 네 번째가 구조식, 그죠? 그래서 시성식 두 가지 예를 가지고 했는데, 그첫 번째 시성식 예가 CH3COOH였어요, 그죠? COH를 딱 보자마자 여러 가지 성질이 떠오르고, 그걸 가장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모두 표현하면 분자식이 됐고요. 그거를 가장 간단한 무슨 비? 정수비 또는 정수배로 어때요? 그 약분을 하게 되면 실험식이 나오게 된다. 그래서 실험식량과 분자량은 항상 무슨 관계다? 정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로 우리가 또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, 그죠? 약간 좀 경향이 다른 예로, 자,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. 그 OH를 보면 또 여러 가지 성질이 생각이 나죠, 그죠? 그리고 얘를 분자식으로 표현하니까 C2H6O.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을 한다 하더라도 C2H6O 똑같죠, 그죠?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, 이제 뭐만 남았냐면 구조식만 남았어요, 그죠? 자, 구조식 볼게요. 자, 먼저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C. 구조식의 정의가 뭐냐면요, 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놈들을 어때요?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현해가지고 분자의 구조를 표현한 식을 구조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렇게 O, 그다음에 OH 이렇게 돼 있죠. 구조식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, 여러분.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앞뒤 한 페이지로 20문제를 출제하게 돼서 문제의 그한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의 이 크기 있죠, 그죠? 그게 한정적이에요. 그래서 저 구조식 하나 쓰면 굉장히 한 두세 줄 그냥 훅 가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잘 쓰진 않아요. 근데 나온다면, 만약에 구조식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면 거의 백발백중 뭘 물어볼 거냐면 결합각을 물어볼 거예요. 무슨 각? 결합각. 왜냐면 왜 물어보냐면 이 2차원 평면에다가 표현한 이 결합각이 실제 구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결합각하고는 사뭇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죠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는 몇 도로 보이지만, 90도로 보이지만, 얘 알파가 몇 도더라? 109.